야, 깜짝 쓰고 있어, 이 씨발. 아, 씨발, 진짜. 봤나? 건들지 마. 아주 병신될 줄 알아. 어서 오세요. 고맙습니다. 또 오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형아, 저 카운터 좀 봐라. 아, 형님. 1번에 국물 좀 더 드리고 그러면 양파를 더 드시죠. 잘 먹었습니다. 아유, 고맙습니다. 아, 잘해 이제. 아유, 감사합니다. 또 오세요. 혜영아, 저 계산 좀 해드려. 혜영아, 계산, 계산. 지랄한 거. 먼저 선 지불하신 후에 결정하셔도 돼요. 아빠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 가 있어. 아니 무슨 화상에 87만 원이 나와. 붕대 좀 감아주고. 보험이 정지 중이라 그래요. 그러니까 그걸 다 내시는 게 아니고요. 의료보험이 정지 중이니까. 이걸 그러니까 지금 내면 의료보험이 살아난다는 거예요? 네. 먼저 결제하시고 의료보험 살려서 영수증이랑 가져오시면 환급해드릴게요. 뭐 일단 퇴원은 하셔야 되니까. 일단 다 내라는 거네. 한두 초간데요. 진짜 씨. 병원비 얼마나 나왔어? 집에 돈 없어? 돈이 왜 없어? 근데 의료보험이 왜 그래? 카드는 왜 또 초과야? 입금 좀 해. 입금 같은 소리 하네. 돈이 어딨어 내가. 의료보험 살리고 그 내 암보험이랑 실비보험이랑 그런 거야. 그 상해도 중복으로 돈 나오니까 그거부터 살려 일단. 나중에 줄게. 네 돈으로 해. 아, 있으면 하지 내가. 그러니까 집에 돈이 왜 없냐니까. 아, 돈이 왜 없어 없긴. 또 경마 아니야? 경마 같은 소리 한다. 지금 해, 지금. 그 날짜 지나면 또 보상 안 되고 복잡해. 그래도 잡혀 들어가진 않았네.
너도 이제 어른이야. 그동안 내가 아무 말 안 했지만 이제 일을 배우든 공부를 다시 하든 해. 방도 하나 빼줄 테니까 말투도 고치고. 조용해. 학원을 가서 끊든 고시원 같은 데 가든 너도 공무원 시험 같은 거 한번 봐봐라. 가게는 안 봐도 되게 할 테니까. 너 옛날에 방송국 PD 된다고 공부도 곧잘 했잖아. 너는 엄마 닮아서 머리가 좋아요. 너나 잘해. 너만 잘하면 된다고. 구본진 씨. 구본진 씨. 구본진 씨. 네. 먹어. 눈 닦고. 물지. 응, 봐봐. 이러다 진짜 감옥 가. 조용해, 너도. 계속 이럴 거야? 누나 이제 감옥 가는 나이라고 했어. 누가? 아빠가. 지랄. 너나 한눈 팔지 말고 공부해. 나처럼 되기 싫으면. 나 공부 안 해. 셰프 될 거야. 공부 안 하면 셰프가 아니라 주방장 되는 거야. 저 찐따처럼. 아빠 또 경마해? 아니야? 몰라? 몰라. 아휴, 저 또라이. 걱정 마. 내가 좀만 더 모으면 나가서 집 구해서 따로 살 수 있어. 나는 아빠랑 살 거야. 으이그, 이 못난이. 저 찐따가 그렇게 좋냐? 누구 때문에 고생하시는데? 누나도 빨리 철 좀 들어. 어?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인데? 어쭈? 배신이냐? 어? 배신자 혼좀 날 쓰겄네. 이 조지 깡패. 너 깡패나 좀 볼래? 자랑이냐? 너 일로 와. 일로 와. 깎이다니. 하지 마. 하지 말라고 했다. 하지 마. 하지 마.